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검사량도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 구성원 중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분이 있고 다행스럽게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로 알려져 있는 PCR 검사.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코로나 검사 방법인 PCR은 무엇이며 어떤 원리인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비인두 도말까지 긴 면봉을 삽입하고 분비물을 채취합니다. 여기에서 검사에 사용할 검체를 얻는 것이죠. 검체에서 RNA를 추출해내고 이 RNA를 DNA로 만들 준비를 합니다. RNA 역전사 효소에 의해 RNA가 DNA가 됩니다. 이때 DNA를 상보적 DNA, complementary DNA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CR이 시작됩니다. PCR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 디내추레이션 변성 단계입니다. 일정 온도까지 올리게 되면 DNA의 결합이 끊어져 한 가닥짜리 두 개의 DNA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한 가닥짜리 DNA를 다시 두 가닥으로 만들기 위한 어닐링 결합 단계로 이 과정에서는 복사를 시작할 위치를 정해주는 프라이머가 각 DNA 가닥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일롱게이션 신장 단계입니다. 프라이머가 붙고 나서 폴리머레이즈에 의해 뉴클레오티드가 붙으며 DNA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단계들을 거쳐 하나의 DNA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PCR의 횟수를 반복할수록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두 배씩 늘어나므로 이에 거듭지옥골로 그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10번을 반복하면 1024개, 20번을 반복하면 대략 100만 개, 30번을 반복하면 대략 10억 개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복제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죠. 대량의 증폭된 유전물질 중에 코로나 관련 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양성, 음성을 알 수 있죠. 극소량의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PCR의 3단계 연쇄 반응과 이를 활용한 코로나 검사의 원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